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의 다섯 번째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는 전작의 요소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작의 흔적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헨리가 윌 터너의 아들임이 밝혀지자 잭 스페로우는 윌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라는 이런 비슷한 대사를 하는데 이것은 1편에서 윌과 잭의 싸움에 등장한 대사를 따온 것입니다. Perhaps the reason you practice 3 hours a day is that you already found one and are otherwise incapable of wooing said strumpet. You're not a eunuch, are you? 그리고 1편에서의 해당 대사는 조니 뎁의 애드립이었다고 하네요. 영화에서 중요 소품으로 등장했던 나침반은 1편을 시작으로 전 시리즈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편에서 누군가에 넘겼다는 이유로 살라자르의 저주가 풀리는데 수많은 시리즈에서 잭의 나침반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기 시작합니다. 천문학자로 등장하는 카리나는 과학을 신봉하며 초자연적 현상이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크라켄이나 이노와도 대화를 해봤냐고 비아냥대는데 여기서 크라켄은 2편에서 등장했던 거대 괴물이고 이노는 4편에 등장했던 사람을 훌려 죽이는 존재입니다. 참고로 크라켄은 데비 존스를 따르는 괴수였으며 3편에서는 죽은 채로 등장합니다. 아 그리고 이노는 이뻐요. 이번 영화에서는 가장 빠른 배가 필요하다면서 유리병에 들어있는 블랙펄을 꺼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블랙펄은 1편에서부터 등장했으며 잭 스페로우의 함선입니다. 라고는 하지만 바르보사가 탈환한 배기도 하죠. 아무튼 설정상 세계관에서 가장 빠른 배로 높은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4편에서 검은 수염인 에드워드 티치가 블랙펄을 공격하여 병 안에 넣고 자신의 전리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병 안에 갇혀있던 블랙펄을 회수한 잭 스페로우는 이번 영화에서 다시금 자신의 배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펄을 꺼내기 위해 유리병을 깨뜨린 칼은 4편에서 등장한 검은 수염의 칼이며 이 칼은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르보사가 이 칼을 얻게 되었죠. 원숭이 잭은 1편에서 등장했던 바르보사의 애완용 원숭이로 죽지 않는 원숭이인데요. 1편에서 죽지 않는 저주를 풀었지만 다시금 해당 저주에 걸린 금화를 만져 혼자만 언데드가 되었습니다. An undead monkey. 여담으로 원숭이의 이름이 잭인 것은 잭 스페로우에서 따온 것이며 물건을 훔치는 걸 좋아하는 듯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적네요. 제가 찾은 것들 말고도 여러분이 더 찾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